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궁이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 라인을 지금 뭐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주고 있죠? 여기서 보여줬던 거래량과 거의 엇비슷한 거래량이 밑에서 나아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절반 정도는 정리했고, 여기서도 나머지 물량 절반 정리했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밀렸는데, 물론 여기까지 밀리면 뭐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좀 채워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오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얘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한번 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미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에서 두 번에 제가 포지션을 잡아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하단 구간과 여기에 상단 구간이 남아 있는 이거 뭐예요? 박스권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긴급상황 승인이라든지 범용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도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예, 그 정도로 뭐 파급력이 클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라인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액션들을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기는 해요. 물론 이게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있지는, 증거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차츰차츰차츰 올라올 때이 음봉 두 개에서 나왔던 물량들이라든지, 이 양봉에서 나왔던 물량들, 여기에 물려있던 애들이 물량 여기서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쏟아지는 물량들도 만약에 충분히 충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37,500원, 4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거를 일단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여기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또한번 매수를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매수하고 절반 매도하고 절반 매도했기 때문에 100개라는 물량이 있으면 지금 25개 정도의 물량밖에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5개를 또 매수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또 눌리면 여기서 차라리 75개의 물량을 더 들어가서 100개 물량을 만들어 놓는 거,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25개의 물량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막 올라가서 여기서 일단 정리를 했어.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서 정리했어. 그리고 와, 올라가려고 여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올라가다가 딱 밀려나서 여기서 이탈이 되면 여기서 나머지 물량도 정리하든지, 여기서 못했다고 하면 여기 라인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물량은 또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기에서는 뭐예요? 얘가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또 한번 정리하고 돌파하면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딱 밀렸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이탈했던 요 라인 근처에서는 한번더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죠.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을 여기까지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요 라인 구간에서 내가 정리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예,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고, 클릭하시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단기 매매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단기 매매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능할 거예요. 저희가 4개에서 한 6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5개, 이번주에도 5종목을 저희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100만원 갖고 시작하셨던 분들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초대해 드릴 거고요. OT도 진행을 합니다.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설명드릴 거고, 비중은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를 갖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뭐합니까? 종목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